알겠습니다. 하고 쉴게요. 자, 연구원 선생님이 들어오는 무서운 장면입니다. 똑깍똑깍 들어와요. 지리, 坐下上课. 지리, 지리는 중국이든 대만이든 우리 옛날에 반장이 뭐라고 했지? 지리, 坐下上课. 지리, 마녀쌤이 탁탁탁탁 들어와. 그러면서 지리, 坐下上课. 그 반장이 얘기했어. 현지아이가 이러했어요. 지리라고 했더니 지리 하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지리라고 썼어요. 이게 기립. 우리는 뭐라고 하지? 우리도 기립이라고 했나? 우리는 차렷. 우리는 다 기립해 있는 상태였나? 앉아서 했나? 차렷, 경례.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뭐하고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 했나? 처음에 들어올 때는 차렷, 경례. 그러면 안녕하세요. 갈 때는 뭐라고 했지? 안녕히 가세요 이랬나? 나 반장도 했는데 안녕히 가세요 했나?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알바를 너무 오래 했나 봐.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끼리 싱쿨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난다. 질리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 됐고 坐下上课 欢迎 光临 坐下 됐고 인사도 받기 싫대.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해. 그래서 인사받기 싫고 坐下 坐下 上课라고 했어요. 자 下, 上 많이 나오네요. 坐下 上课 무슨 뜻? 무슨 뜻?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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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안 늘어요. 아니야싸 이렇게 하면 안 늘어. 자 안녕하세요 坐下 앉아 上课 앉아 그냥 수업이나 해. 됐고 그쵸 이 느낌이에요. 요 느낌 요 느낌 인사하는 시신님 요 느낌 됐고 앉아 수업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업을 시작하려고 이제 매의 눈으로 막 살피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전지아이가 되게 당황하는 거지. 책이 없으니까. 原本我以为，如果有一天能看到品学兼优的沈佳宜出糗，一定是上学最大的乐趣。여기는 조금 문장이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번역만 하세요. 자, 유엔번. 유엔번은 원래 我以为라고 말했어요. 原本 我以为 하루는 이런 표현은 없었죠? 자, 原本 我以为 원래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웨이라는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뜻 뒤에는 어떤 상황이 와요? 이웨이라고 말하면요, 그 뒤에는 반대되는 상황, 반전이 와요. 原本 我以为 반전을 보세요. 반전 원래 나는 틀린 추측이 나와요. 그 뒤에 我以为 방장是 한국人. 나 한국인이니까 이거 안 되지. 我以为 방장 是 중국人. 나는 방장이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방장 한국人? 이때 나는 제가 분명히 중국인일 때 이렇게 쓸수 있고요. 我以为 방장이 어떨 줄 알았는데, 방장이 되게 착할 줄 알았는데. 그지 깽깽이 같네? 이럴 때 뭔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럼 이때는 나는 원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루구어 만약에 요이티엔 어느 날자 요이티엔 영화에서 계속 나오죠. 요이티엔 어느 날 넝꼬우는 넝의 똑같은 말인데 글로 쓸때 넝꼬우라고 많이 써요. 루구어 만약에 어느 날 넝꼬우 넝 칸따오 볼수 있다면 여기에 나오는 빈쉐젠요는요 빈쉐젠요는 품행과 학문이 훌륭하다라는 멋있는 성어인데요. 이거 영어 보면서 성어도 같이 익힐 수 있는 거죠. 쭉 번역해 볼게요. 만약에 어느 날 이렇게 완벽하기로 소문난 션지아이가 초츠오는 망신살이 뻗치다라는 표현인데 사전에 안 나와요. 그냥 현지인들이 구어로 많이 쓰는 표현인가 봐. 초치오라고 쓰시면 돼요. 초치오. 근데 이 끝에 있는 이두 글자는 네이버에는 안 나와요. 이게 약간 구어로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그런지 네이버 하단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如果有一天我能够看到冰雪兼优的沈佳宜出糗. 자,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만약에 어느 날 이렇게 학교에서 막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沈佳宜가 맞아요. 어느 날 완벽하다고 소문난 우리 沈佳宜가 망신당하는 거를 볼수 있다면 자, 이 영화 제목은 那些年我们一起追的女孩이고요. 什么意思？지금설명드리고있죠？자如果어느날有一天能够看到品学兼优的沈佳宜就出秋，그러면이런일이생기면
분명히 상学 학교를 다니는 最大的乐趣. 어, 만약 어느 날 이 샨자이가 망신을 당한다. 그러면 나는 그럴 줄 알았어. 已经是上学最大的乐趣. 나는 얘가 이거 당하는 거 나한테 상学.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샨자이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으니까. 어, 막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막 혼나고 막 울고 짜고 막 얘도 막 뭐 못하는 게 있으면 학교를 다니는 최고의 맛이 있을 줄 알았다. 그렇죠? 최고의 흥미거리가 될 줄 알았다. 근데 여기에 번역이 너무 좋은 게요. 스카이님은 요거 틀렸고요. 츠미님이 쓴 게 좋은 게요. 이웨이라고 쓴 거죠. 앞에. 반전을 잘 쓰신 거예요. 워 이웨이 그럴 줄 알았다. 이까지 한 문장인데 이딩시 이러취 따러취가 될 줄 알았다. 어느 날 엄친아 천자에게 망신당한 일이 생긴다면 분명히 그게 학교 낙일 줄 알았다. 그거예요. 자, 나는 만약 어느 날 범생이인 천자애가 망신당하는 거 본다면 학교 다니는 중 아주 꿀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我是说原本. 자, 我是说原本. 그러니까 내 말은 我是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原本 원래는. 그러니까 내 말은 原本. 이거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我是说原本. 그러니까 내 말은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막상 션지아이가 뭔가 되게 공경에 처하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션지아이가 계속 막 책을 막 이렇게 찾고 약간 눈치도 없어. 그래가지고 책을 막 지금 찾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다가 제가 지금 책이 없네라고 탁 눈치를 깐 거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 거 들릴 거예요. 没带课本的站起来。没带课本的站起来。没带 선생님 말이에요. 没带课本的站起来。没带课本的站起来。没带课本的站起来。 써보세요. 没带课本的站起来。페이페님 안녕하세요. 站起来 일어나 맞아요. 누가 일어나? 没带课本的. 정답 나온 것 같은데요. 범용이 나리사님 고맙습니다. 原本은 그런 줄 알았죠. 러브산치산치님 감사합니다. 没带课本的. 커버 안 갖고 온 것들. 여기에 떠는요. 뒤에 사람이 빠진 거예요. 매달 커버다. 站起来. 책 안 갖고 온 애들 다 일어나. 라고 얘기를 딱 해요. 그러면 이제 전자애가 책 안 갖고 왔으니까 쭈뼛쭈뼛 일어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때 진짜 멋있게 전자애가 막 자기 책이 없잖아. 근데 이런 일이 얘는 없었었거든. 그 책이 없으니까 일어나려고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을 자꾸 집에 갖고 가잖아요. 공부 복습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책이 없었는데 앞에 앉아있는 커진탕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책이 학교에 있잖아 맨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참 좋은 점이 책이 맨날 학교에 있으니까 책을 안 갖고 올 일이 없어. 책이 늘 학교에 있잖아. 갖고 다니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얘는 책이 있으니까 그냥 주는 거야. 그치? 이럴 때 편하지. 이럴 때 편하지. 그래가지고 책을 이렇게 준 거야. 살짝 몰래 딱 주고 본인이 딱 일어난 거예요. 아, 이때 되게 멋있지 않아요? 자, 별것도 아닌데 멋있지? 책은 펀치기 할 때 책은 책상 안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주고 자기가 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이제 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느낌으로 얘를 또 막 무시하기 시작해. 들어보세요. 커징탕. 선생님 이제 열폭하기 시작했어. 슬슬 열폭하기 시작했어. 커징탕. 커징텅. 야, 커징텅. 그 다음 말? 헌쏴이. 자, 너무 빨리 지나갔죠? 쉐치 이징 고 3분의 1러. 다시 요것만 틀어드릴게요. 我是说 原本. 메다커버는 站起来. 너무 빨리 말이 지나간다. 커징텅. 커징텅. 学期已经过了三分之一了。学期已经过了三分之一了。 번역해 보세요. 学期 학기 이징 벌써 过了 지났다. 三分之一 3분지 1 3分之一 이렇게 분수 읽는 거 지금 배우실 수 있죠? 3분之一 분수 읽는 거 이렇게 읽어요.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2분지 1 10분지 3 이게 그거예요. 3분지 1
3분의 1이에요. 야, 학기가 벌써 3분의 1이 지났어. 근데 每天要用的英文课本都没带。 每天要用的英文课本都没带。 들릴 것 같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每天要用的英文课本都没带。 여기만 들어보세요. 柯景腾，学习已经过了三分之一了，每天要用的英文课本都没带。每天要用的英文课本都没带，每天要用的，필요로 하는，맨날 쓰는 영어 英文的영어 课本교과서도没带来，没带，안갖고와。어떻게너는맨날 쓰는 영어 책도 안 갖고 오냐？영어는매일들어있잖아。아，不是明天，是每天，每天要用的英文课本都没带，그러면。你有没有新上课啊？你有没有新上课啊？他在흥분해가지고잘안들려요。你有没有新上课啊？你有没有新上课啊？자요것만쭉쓰고번역해보세요。你有没有新上课啊？你有没有新上课啊？자꾸들으면들릴거예요。因为我丢了怎么办啊？不是丢的。너有没有新上课啊？有没有新？마음있는거야없는거야？너공부할마음이있는거야없는거야？그 선생님이 자기가 얘기하다가 학생은 가서 가만히 있었어. 근데 본인이 얘기하다 본인이 이제 본인이 점점 게이지가 점점 처음에는 뭐해 하다가 지금 빡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두 글자 이제 이즈라고 해요. 이즈는 여기 이 방에 있는 물건 중에 뭐예요? 이즈. 선생님 갑자기 뒷박해. 혼자. 이즈. 이런 거 집중하지 말고 이즈라고 말해. 이즈는 여기 방에 있는 물건 중에 뭐예요? 이즈. 잘 쓰고 있어요. 의자. 내가 못하는 거. 의자. 의자라고 해. 의자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커진텅이 의자라고 하니까 의자를 이렇게 드는 거지. 의자 들어. 그래가지고 의자를 들었어. 그리고 더 애가 들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애가 자꾸 씩씩 웃으니까 더 선생님이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더 열폭해가지고 连最基本的课本都不带，你来学校干嘛？你最基本的课本没带，来学校干嘛？자쭉 읽어드릴게요. 받아 써보세요. 여긴 다시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받아 써보세요. 할수 있어. 每天要用的英文课本都没带，你有没有新上课啊？椅椅子。子。连最基本的课本都不带。你最基本的课本都不带，你最基本的课本都不带。你最基本的课本都不带，자이런거이제쓰지말고你最基本的课文都不带，받아쓰기좀해주세요。你最基本的课文都不带，캐시칸트님고맙습니다。你最基本的课本都不带，자번역도해볼까요？리에，아여기니나는리도들었는데리에는뭐뭐조차죠。그러면리엔또나도 니로 들었어. 니로 들을 수 있어. 우리 외국인이니까. 리엔 쯔이 찌번더 커번 또 부대. 요거 번역하기 더 좋겠다.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요? 나도 틀렸어. 괜찮아요. 우리는 마이크로가 아니기 때문에 니로 들을 수 있어요. 빨리 말하면 그럴 수 있어. 리엔, 우리 다 틀린 거니까 괜찮아. 이 사람이 틀린 거야. 리엔 쯔이 찌번더 커번 또 부대. 그러면 짝이 있는 리엔이죠. 뒤에 또랑 만났어요. 찌번은 기본. 가장 기본 중에 상기본인 컵은 교과서도 안 갖고 오냐? 그것도 안 갖고 오냐? 그 다음 말 되게 웃겨. 来学校干嘛？来学校干嘛？来学校干嘛？来学校干嘛？是什么意思？来学校干嘛？来学校，학교에오다干嘛？뭐더러？전쟁터간속도안 갖고 와？야너뭐더러학교오냐？너뭐더러학교오냐？来学校干嘛？그다음말。来吃便当啊！来吃便当啊！대만은 비엔당으로 유명해요. 비엔당은 도시락 이런 뜻이고요. 라이츠 비엔당아. 자, 라이츠 비엔당아. 학교 밥이 맛있어요. 그거 맞아요. 라이츠 비엔당아. 도시락 먹으려고 오냐? 손에 빡친 거. 도시락 먹으려고 오냐? 라이츠 비엔당아. 써보세요. 라이츠 비엔당아. 라이츠 비엔당아. 도시락은 가져왔지. 라이츠 비엔당 마라고 묻는 거야. 도시락 먹으려고 오니? 이거야. 도시락은 가지고 왔니? 이거 아니고 도시락 까먹으러 오냐?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한마디를 하는 거야, 이 시기가. 어,
便当本来就要吃啊。便当本来就要吃啊。그냥가만히있었으면안쫓겨났을텐데여기서있기만했는데이거괜히한마디해가지고쫓겨났어便当도시락은本来就要吃啊。괜히가만히있다가도시락먹으러오냐그러니까도시락은먹어야죠원래먹는도시락은원래먹는건데요이렇게괜히해가지고쫓겨나얘가쫓겨나요그거쫓겨나고이때이제진현이의마음이좀움직이는게이때까지는진현이에게별게없었는데이제얘가도시락뭐볼러요치마원래먹어야지그럼도시락뭐버려막이렇게얘기했다가선생님뒷박해가지고나가그래가지고나가거든요막의자들고나가가지고쪼그려뛰기를막해요근데이제학생들은남아있는학생들은이제아무일없었다는듯이공부를이어가요근데이러다갑자기진현이가씩웃어그걸왜웃냐고봤더니이렇게씩웃어요그때이책이지금누구책인지알죠이책이이남자의책이잖아어맞아맞아근데얘가책에써놓은거예요여기에여기써놓은거야근데이게어떤글이냐면요하트도있고막이러잖아션지아이만약에션지아이가如果만약에不是那么假正经假正经은무슨뜻이냐면假正经그러니까막그너만척하는거그냥편안하게하면되는데이렇게이사전적으로해석하면점잖은척하고약간위선떠는거되게점잖은척하는거약간너무점잖은척만하지않는다면만약에假正经하어약간내숭떨고근데내숭은또좀다르거든요약간그너만척하지않으면其实사실은还蛮可爱的可爱만아시면번역할수있어요假正经하지않으면其实还蛮可爱的呀还蛮可爱的위선자인척하지만않으면점어맞아맞아되게점잔떨고이런느낌그러면어우잘하는데모녀님어그러면만만은꽉차게아주풀로만땅으로아주그냥만땅으로거아이할텐데어전전전척만안하면사실은엄청거아이한캐릭터인데귀여울텐데근데그와중에이제이렇게쓰고옆에써있어요깐이거아까뭐라고깐을번체로쓰면이렇게쓰는거거든요깐그럼이게뭐라고요어아주겁나사랑스러울텐데너무애가그나마척하네어그쵸슈박퍽이런거를이렇게또자기캐릭터살려가지고이렇게써놔사랑의의미를가지고있죠퍽의뜻으로퍽이런뜻으로써놨어요그럴텐데퍽근데이제이걸보고션지아가느끼기에좀귀여운거지그래서이때부터션지아이도약간그커진통에대한마음이조금변했고커진통도원래는얘가막곤란함에처하면되게좋을줄만알았는데아나도다른친구들처럼션지아이가예쁘구나션지아이가좋구나이런생각을좀하게된거예요 요까지만할까요오늘은제가너무준비를많이해와가지고받아들이기너무힘들것같아요요까지하고못한건내일이어서조금더할까요자그럼요부분만한번들어보면서오늘거정리할게요여기영어선생님오신거영어선생님오신거놓아서할게요내일이어서할게요여기서부터인것같아여기서부터요장면만다시틀어드릴게요왕샹하오 BJ 페이님하오저부지엔러好久不见了 ，BJ 陪您 ，Africa TV 不是知道知道了，这什么意思？起立，起立，坐下上课。책이없어。原本我以为，如果有一天能看到品学兼优的沈佳宜出糗，一定是上学最大的乐趣。这心情你我是说原本。원래는그럴줄알았지메달컵은站起来메달컵은站起来柯景腾好久不见柯景腾柯景腾学期已经过了三分之一了学期已经过了三分之一了每天要用的英文课本都没带每天要用的英文课本都没带你有没有新上课啊你有没有新下课啊椅子椅子连最基本的课本都不带，连基本的课本都不带，你来学校干嘛？吃便当啊？便当本来就要吃啊。便当本来就要吃啊。